그다음에 떠드는 애들 ADHD가 두 명, 세 명이 있습니다. 그런데 다음 그래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애들이 낯선 행동하는 건 사실은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이에요. 적절한 100이어도 안 돼요. 50이 정상이에요. 근데 얘네들은 ADHD 애들은 문제가 친구들이 따돌리거든. 안 놀아줘요. 왜냐?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거의 모든 애들이 다 ADHD. 여름철, 장마철에 물고등이 있어요. 그럼 초등학교 1학년, 2학년, 3학년 어떻게 가요? 직진이잖아요.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쯤부터 애들이 아유 불편하단 말이에요. 돌아가. 근데 이분은 직진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애들이 아유 왜 저렇게 나대. 애들이 거리를 둬.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요. 제가 힘이 있으면 가해하고요. 힘이 약하면 그 반 전부를 따시켰다고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문제가 뭐예요?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. 그러면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? 자존감을 높여주면 돼.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, 첫 번째 방법이 역할을 주는 거예요. 역할. 어떤 역할을 줘야 돼? 중요한 역할을 줘야 돼.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점점 더 어머니를 부려먹어. 집에 들어가서 제가 약초수를 하거든요. 요즘에 약초를 하러 다녀요. 그 약초수를 담아서 주무시기 전에 한 두 잔을 드립니다. 저도 마시고. 근데 들어가자마자 처음에는 계란프라이 두 개 안주 해오라 이거야. 근데 어머니가 그걸 기뻐하신 걸 눈치를 챘어요. 근데 그래서 어제는 주한상 그러면 알아서 가가지고 이것저것 챙겨오시더라고. 아, 그래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뭐가 최고다? 역할을 주는 것이다. 자, 그러면 이분에게, 이 떠드시는 이분에게 어떤 역할? 교실 안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 주면 됩니다. 떠드는 애들, 떠드는 애들 잡는 역할은 안 돼요. 왜냐면 기분 나빠. 굳이 하시려면 조용히 있는 애들 적으라고 하셔야 돼요. 고개 맡아, 미묘하게 다릅니다. 그 아이가 눈을 마주칠 때 둘러볼 거 아니야. 그런데 떠드는 애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애를 바라볼 수 있죠. 그러면 내가 역할이 됩니다. 그거 묘합니다. 제가 담임하면서 지각한 애들 체크해라. 검찰팀장에게 지각한 애들 체크해라. 그러니까 검찰팀장이 너무 힘들어해.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지각 체크야. 그런데 아 그러면 앞으로 일찍 온 애들 적어라 그랬어요. 사이가 좋아졌어. 왜 걔하고 눈이 마주치면 일찍 온 거야. 그게 그래서 어른은 어때야 돼? 영악해야 돼.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. 영악해야 돼. 어이없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. 어제 제 양 아침 먹고 양치하러 들어가는데 28먹은 우리 아들이 샤워하고 나왔어. 그래서 아휴 인상 풍겨줬어. 왜? 슬리퍼를 안 닦고 나오거든. 근데 어제 보니까 슬리퍼가 닦여있어. 뽀송뽀송해. 어떻게 해야 돼? 그렇지. 나이에 관계없어. 관계없는 게 아니라 나이에 비례해. 나이에 비례해 진짜? 저 마누라가 요즘 제가 술을 줄였어요. 석 잔만 먹자. 천박하게 술 먹지 말자.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막 칭찬해 준대. 기분이 좋아. 그러니까 칭찬의 효과는 나이에 비례하는 거예요. 바로 칭찬해서 오 아들이 슬리퍼 닦았네. 이 녀석이 듣는 입장에서 당연한 칭찬이 없어요. 네. 이거 슬그머니 자부심을 느끼는 이렇게 역할을 줘야 된다. 자, 그럼 교실 안에 이 아이에 어떤 역할을 줄까? 자, 어떤 역할을 주냐? 저는 올해 어느 반이든 늘 그래요. 그 ADHD 애들은 잘 말을 못 알아듣는데 자기가 필요한 말은 정확하게 알아들어요. 신기합니다, 그거. 그러니까 안 들리는 척하나? 그런데 저는 이 컴퓨터 앞에 저 자리를 전용석으로 줘요. 일부러라도. 왜냐?
ADHD 애들이 동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약해지잖아요. 자존감을 회복을 하려고 컴퓨터에 몰입을 해요. 게임 중독이 돼. 그래서 이분들은 마우스에 손을 얹는 그 순간 어떻게 변해? 심리적으로 차분해져. 그래서 거기다 앉지. 컴퓨터를 키라고 해줘. 항상. 그래서 그 아이의 소도구. 어머니들 제가 어릴 때 정말 그 몰랐던 게 우리 애가 어디 나가면 그 심심한 걸 못 참아서 그 집 가게 뭐 다 물건을 다 끌어내리고 이래. 짜증나서 갔다 온 적도 있어. 그럴 때 어떻게 했어야 되냐. 배낭에 걔 장난감을 가져갔어야 돼. 그래서 식당에서 먹으면 우리 어른들 먹을 때 걔한테 장난감을 내줬어야 돼. 그때 휴대폰도 없었잖아. 요즘은 어머니도 휴대폰 너무 주시더라. 그런 방법처럼 걔한테 뭘 꺼리를 줘야 된다. 여기다. 그리고 여기다 안 주면 잘못하면 얘 이분이 원래 관심 받고 싶어서 계속 이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무기가 바로 이 건빵이에요. 건빵을 다 들어가지고 이거 원래 상으로만 줍니다. 근데 이거 마트에 가면 세 봉에 천 원이야. 고민하지 말고 이거 쓰세요. 단점은 오로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물도 가지고 가. 얘가 이제 심심해하면 주는 거야. 얘는 무한 리필입니다. 말하려고 그러면 두 개씩. 그리고 건빵을 얘에겐 물론 건빵 이외에도 자그마한 거 있으면 계속 줘요. 왜냐하면 이 아이의 낯선 행동을 극복하게 하려면 자존감이 차야 되거든요.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. 그래서 자꾸 줍니다. 그리고 물을 갖다가 여기다 탁 갖다 놓고 얘 앞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갖다 놓습니다. 물 딱 갖다 놓고 이 물은 아무나 마시는 물이 아니다. 이 ICT 활용 수업 팀장만 먹을 수 있다.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습니다. 그러면 신기하게 잡혀. 이게 떠드는 아이들을 다루는 기법. 부디 ADHD가 아니어도 몇 명은 있습니다.